회사 출근하게 됐는데 부장님이 나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하... 왠지 불안한걸. 이수근 처리! 당신은 해고해! 해고야 해고! 죄송합니다 부장님! 안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신입사원 이수건씨 아닌가? 자네 해고되었나? 이 과장님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 됐네. 짐 싸고 나가게나. 이거는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제가 왜 잘렸는지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나도 네가 충분히 이제 억울할 건 알지만 임과장님이 나도 아까 따로 불러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나도 잘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서 위로해줄 수가 없네. 미안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사 내가 당장 때려치고 말아야지. 이것도 챙기고 이건 내 거네. 이건 내 거야. 고생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이 개같은 회사 이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이수건 씨가 회사에 잘리다니. 아까 부장님이 나도 부장실로 오라고 했었는데 설마 나도 잘리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아니겠지. 부장님 저 왔습니다. 아까 저한테 따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다름이 아니고 임과장 이번에 내일 아침 새벽부터 USB를 가지고 생송 엔터테인먼트에 가보게. 이 USB 안에 엄청 중요한 몇백억 값어치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조심하고 절대 잃어먹지 마게나. 그러면은 잘 다녀오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저한테? 어쨌든 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이 USB를 가지고 샘송에 가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USB를 내 샘송에 가져다 주면 된다고? 잃어먹지 않으면 되는 거겠지. 드디어 완성했다. 바로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엔티맨 갑옷. 역시 나는 천재구만. 그러면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헬멧 착용. 성능을 그러면 자가절한 오쇼. 다시 거절한 오쇼. 성능도 아주 완벽하구만. 역시 나는 천재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밖에 나가서 써보기 전에. 아이 너무 피곤하다. 일단은 좀 쉬어야겠어. 너무 피곤해. 일단 한 번만 좀 자고 내일 나가서 한번 성능 테스트를 더 해봐야겠다. 여기 옷 입혀놔야지 안 잃어버리게. 그럼 좀 쉬어볼까? 자고 있는 거겠지?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겨서 내 거지. 벌써 시간이 9시 반이다. 늦었네. 그나저나 내일 아침 부장님이 샘송에 가서 이 중요한 USB를 잘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잘 전달할 수 있겠지? 애들이 장난감인 줄 알고 막 가지고 놀면 안 될 텐데. 아빠 왔다. 여보.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났지 뭐야. 애들은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있어? 아유 귀여운 덤덩이. 왜 눈이 옆에 달려가지고 보기가 힘들어. 요루야 잘 지냈어? 나는 뭐 잘 지내지. 아빠 되게 오랜만이다. 아침에 봤잖아. 어쨌든 오늘 중대 발표가 있어. 내 말 잘 들어 덤덩이 요루루 그리고 여보. 내가 말이야 이 USB가 말이야 그 유명한
샘송 중요한 정보라고. 어? 엄청 중요한 USB니까 이게 절대 장난감이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거 막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가 이 USB를 이 상자에 넣을 테니까 상자에 넣어줘. 상자에 넣어줘. 절대 이 USB를 건네지 말도록. 내일 아침 일찍 샘송에 가져다 줘야 되니까 말이야. 알겠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여보도 그렇고 애들도 빨리 올라가서 자요. 다 같이 자자. 아, 빨리 올라가서 자자 이제. 너무 늦었다. 집단소독 잘해. 문단소 잘해. 도둑 들면 안 되니까. 자, 올라가서 자. 자자. 얘들아 잘 자. 아유, 자볼까나. 아, 여보. 어. 아, 근데 왜 그렇게 자? 어? 불편하게 말이야. 아, 나 이렇게 자는 게 편해. 아, 나도 이게 편하더라. 빨리 USB를 찾아야 되셈. 아 USB, USB장. 아, 이 녀석 호주머니에 있나? 뭐야?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어느 조심. 왜 이렇게 잠을 자주 깨는 거야? 여기 없나 보네. 내려가야겠다. 아. 아이고. 아유, 잠에서 깨버렸네. 목이 말라서 말이야. 아유, 그나저나 USB는 잘 있겠지. 뭐 도둑이 들어가지고 막 내 USB를 훔쳐가는 건 아니겠지? 아유, USB 보자. 어? 뭐야? USB가 없잖아. 뭐야? 어? 뭐야? 내 USB. 어? 어디 갔지? 얘가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어? 잠깐만, 이거 아래에 있는 건 뭐지? 장난감 같은 건가? 어이? 이 장난감이 내 USB를 들고 있는데? 어! 들켰다! 어? 야! 이상한 벌레가 내 USB를 들고 도망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 거기 안 서! 이 벌레야! 어? 어? 안 돼! 내 USB!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니, 뭔데요? 아니, 벌레가 아니야. 어, 개미가 내 USB를 들고 도망가버렸어. 그리고 이 하수구 안에 들어갔지 뭐야. 개미가 USB를 들고 들어갔다고? 그래, USB를 들고 갑자기 여기 땅굴 속에 들어갔다니까. 아니, 그 USB 중요한 거라며. 그니까 말이야, 그 USB 도대체 어디 갔지? 아이고, 이 하수구에 이상한 벌레가 내 USB를. 아, 아휴. 아유, 이거 어떻게 좋지. 나는 아무래도 회사에 잘리고 말 거야. 어,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했는데. 비켜. 와,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진짜 놓쳤구만. 아는 벌레세요? 아,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방금 들어간 녀석이 내 연구물을 가져간 아주 나쁜 녀석이야. 그리고 그게 벌레가 아니고 사람이란 말입니까? 에, 그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든 마음대로 몸을 줄이고 키울 수 있는 슈트를 가져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 아무래도 그게, 그러니까 몸을 마음대로 줄여가지고 내 USB를 훔쳐갔다 이런 말씀인가? 그렇지, 그런 말씀이지. 그럼 어떻게 잡죠? 이렇게 너무 작아가지고 뭐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몸이 작아가지고 못 들어가겠어. 비켜봐. 다 비켜봐. 내가 들어가는데. 아, 몸이 안 들어간다고요. 내 로봇이라 이건 내가 들어갈, 내가 입을 수도 없고. 그래, 이거 왜지? 당신이 있는 거야, 어때? 그 슈트가 또 있습니까? 사실 슈트는 내가 여벌로 한 벌 더 두 벌을 만들어놨지. 그럼 그 슈트를 입고 그 녀석을 잡아서 내 USB를 찾아오겠습니다. 그 슈트도 말이죠. 아니, 좋아요. 돈으로 치자면 100억 정도 나는 엄청난 물건이니까 조심해서 다루라고. 자, 받아. 앤트맨 슈트야. 앤트맨 슈트? 정말 대단해. 뭐야? 근데 도라에몽 혹시 바지는 어딨죠? 바지? 안에 있는데? 이걸 입으면 작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우와, 그리고 또 신기한 아이템이 세 가지가 있지. 뭐죠? 바로
일단 이, 이 디스크를 받으라고? 아, 받기 전에 아, 설명을 해줘야겠어. 자, 여기 당신의 아내를 가지고 놀아보겠어. 어. 자, 봐봐. 자, 이 빨간색 디스크를 던지면은 쇼! 자, 이렇게 작아지지. 오? 작아지게 만드는 디스크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 파란 디스크를 던지면 쇼! 오, 다시 터질 수 있는 건가? 얘들아 조심해, 안 내리게.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겠군요. 그렇지. 그리고 당신이 입은 슈트 이름은 앤트맨 슈트라고 해서 바로 이 EMP가 있으면은 개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 조종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야. 자, 받아. 감사합니다, 도라에몽 씨. 자, 그럼 내 슈트를 가져와 주겠나? 엄청 비싼 거야. 알겠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 안에 들어간 그 녀석을 잡아서 네 USB를 가지고 와야겠어. 그래, 몸 조심하고 나랑 덤덤이는 집을 지키고 있을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러면 요루루는 따라와. 잔말 말고 따라와. 너도 작아져. 그럼 나도 갔다 올게, 여보. 슉 갔다 와. 조심히 갔다 와야 돼. 알았어. 자, 요루루야 갈까 이제? 슉 가자.